아이들이 평소에 호소하는 증상을 가지고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주 신는 신발을 보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접 의심이 될 때 걷는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평소에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발에 걸려서 자주 넘어지는 아이들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조금만 걸어도 피곤해하거나 또는 다리가 아프다고 엄마 아빠한테 자주 안아달라거나 또는 업어달라고 그러는 경우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전에 다리나 엉덩이 또는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자주 주물러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 아이가 걸음걸이가 좀 이상한지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중에서 신발에 대해서는요. 신발, 평소에 신는 신발을 보시면 뒤쪽, 발꿈치가, 이렇게 발 뒤꿈치가 닿는 부위에 바깥쪽이 닿아야 되는데 안쪽부터 닿는 경우에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두 신발의 그 굽이 짝짝이로 다를 경우에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탑라인이라고 해서 발이 들어가는 부위의 그 안쪽 발목이 닿는 그러한 탑라인 부위에 자주 이렇게 마찰이 돼서 떨어지거나 또는 고기가 많이 닳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걸음걸이가 좀 이상함을 알 수가 있고요. 큰 제목에서 세 번째, 이제 직접 의심이 되면 관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관찰은 걸을 때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4도에서 위에서 봤을 때 4도에서 5도에서 15도 정도 이 사이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엄지발가락이 5도 밑으로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장다리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는 너무 바깥으로 15도 넘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팔자걸음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발길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무릎과 무릎 사이가 너무 벌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걸음걸이가 이상할 수 있는 것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발 뒤꿈치가 지면에 닿지 않고 총총걸음으로 이렇게 걷는 경우에 우리 아이가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나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기에 결정된 정해진 잘못된 걸음걸이 또는 자세는 이것을 성인이 돼서 고치려고 하면 노력이 엄청 많이 들고요. 또 정상으로 되돌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발견한 순간부터 전문가와 논의를 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 비정상적인 걸음, 그러니까 정상에서 멀어진 걸음걸이는 곧 써야 될 근육을 쓰지를 않고 쓰지 말아야 될 근육을 쓴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곧 에너지 효율과 관계가 있어서 조금만 걷거나 아니면 조금만 운동을 해도 쉽게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자세와 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걸음걸이가 이상하거나 또는 자세가 이상하면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뭐라고 툭툭 건드리고 또는 수근수근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조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치료하지 마시고 걸음걸이가 혹시라도 이상하면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이들이 자자마자 이렇게 기기 시작하면서 성인이 되면서 써야 될 근육들이 대근육과 소근육들이 활동을 하면서 많이 써줘야 발달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발달을 하고 실내 생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근골격계 발달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참 뛰어놀 아이들 그런 나이대는 운동이나 뭐 신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도록 추천을 해드리고요. 앉은 다리의 경우에는 W자 자세로 앉는 것은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이제 가장 제가 권해드리는 또는 이렇게 팁인데요. 자세가 이상하다고 해서 이렇게 엄마가 오시면 우리 아이 자세 이상해하고 진료실에서 계속 이렇게 핀잔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시고 아이들이 걱정돼서 잔소리를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아이는 아이대로 스트레스만 받고 뭐 보행이라든지 걷는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자세가 좋아지는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뒤로 한 발짝 물러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이 변할 수 있고요. 생각보다 많이 효과가 좋은 경우도 저 임상에서 많이 보는데 혹시라도 우리 아이 걸음걸이가 이상하면 꼭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아이의 잘못된 자세는